20대의 이념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념을 잡는 시기라고 이해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연구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건축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나는 졸업을 하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스마트 하우스를 설계하여 사람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는 이념을 잡았다면 사회를 위한 이념을 올바르게 잡은 것인지요. 저마다 개성과 소지 능력이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념을 잡아야 하는지요. 20살, 21살의 이념을 갖춰야 된다가 아니고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념을 잡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소질 개발은 초등학교 때 말이죠. 이거 소질 개발하라고 모든 걸 놔주면 나 여기 좀 갔다 3일 만에 여기로 가고 하루가 때려차보고 일로 가고 그러다가 저 한번 가볼까. 이 수시로 변할 때 오만 걸 다 해보고 싶어 그냥.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이게 그 4년 다닐 때는 2년 다닐 동안에는 조금 덜 가요. 초등학교보다는 덜 옮겨 다녀. 조금 압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 4학년 되면 더 압축돼 갖고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럼 대학 때 가면 어떻게 되냐? 대학 때 가면 고질량을 해놔놓으면 거기에서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걸 잡아간단 말이지. 이거 스스로 다 돼요. 방법만 정확하게 놔버리면 스스로 다 되게 돼가 있는 게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을 하냐. 너희들이 이런 소질을 발전시키갖고 이 세상에 접근할 때는 어떤 이념으로 갈 것인지 이런 걸 같이 논하면서 지금 대학을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를 잘 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념을 찾아주는 데는 딱 하나예요. 홍의 이념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념이 안 나와요. 바르게 알고 지도를 하면서 이끌고 가면 홍의 이념 하나밖에 안 나요. 그러면 대학을 나온 사람한테 너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는 홍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의 이념이 뭐 어떤 거냐 이래 물으니까 사인이 아니고 공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공인으로 살고자 하는 내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 홍의 인간이고 홍의 이념이에요.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적으로 사는 사람은 홍의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홍의 이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적으로. 개인적인 삶, 사회적인 삶, 나라적인 삶, 세계적인 삶, 인류 삶 이런 것들이 공인으로 성장하는 데 질이 다르면서도 이게 모든 게 홍의 이념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인 공인이에요. 이렇게 선천시대는 우리가 사적으로 사는 시대고 그래서 공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름만 공이에요. 후천시대는 모든 게 말이 공인으로 살고 싶을 때고 공인으로 사는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고구마 장사를 해도 공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을 해도 사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 네 생각만 하고 산다 이 말이죠. 이 사회를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요 인류 사회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다 못할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다 못할지라도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인이 되고자 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성장을 할 때 그래도 기초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나오면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석박을 따고 나면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이 사회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박사가 됐다라는 것은 인류 국제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우리는 연구원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인이지 사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야 지혜가 나와요. 지혜는 사적으로 살 땐 절대 나오지 않는 에너지고, 타인을 위해서 살 때 지혜가 나와요. 타인.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은 사회에 의한 지혜가 나와요. 타인의 지혜는 저절로 나오고,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혜가 나온단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살면 나라에 필요한 지혜가 나와요. 그럼 인류 사회를 위해서 사는 자는 인류에 필요한 지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건 네 말이지 그렇게 안 돼가 있는 거죠. 우리 앞으로 미래는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때라는 거죠. 이래야 수준 높은 삶이고 지적인 삶이거든요. 지혜로 살아야 되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견해로 사는 게 아니고 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살 때 공적도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공적으로 살 때 그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네가 지금 공적으로 뭐 살더라도 3년만 나는 공적으로 살고자 이 개념을 버리지 않고 노력하고 살고 있다. 지혜 나와요. 7년을 그렇게 산다. 더 질 좋은 지혜가 나오죠. 한 단 위에 게 나오죠. 10년을 그렇게 살면 큰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 이거죠. 그러면 홍익 이념을 갖고 지금 우리 국민은 지금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홍익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홍익 인간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인류 사회가 이때까지 살아나가던 모든 자료를 가져와서 이걸 검수하면서 교육받는 거예요. 이걸 교육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거 다 놓고 인류에서 살던 모든 방법을 가져와서 이걸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우리는 이걸 검수하는 것이 이렇게도 만지보고 저렇게도 만지보고 뭐 이렇게 처치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를 자료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거를 또 보고 검수하고 이러면서 지금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검수를 했다라고 하면 인자는 여기서 아 오늘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걸 연구를 하면서 살아야 되고 연구를 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줘야 되는 거죠. 검수는 아무나 하나 이러는 거죠. 검수는 미래를 열 사람들이 검수하는 거예요.